이 칫솔 하나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칫솔이 됐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가지고 가격을 그렇게 낮출 수가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개발할 때도 벌써 금형에다가 캐비티 숫자도 늘리도록 하고 사출기도 더큰 거에다 걸도록 하고 한 모델만 생산하는 거예요. 한 모델만. 그래야 금형 바꾸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줄여가지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한 모델만 해야, 이 포장 라인을 자동화시켜가지고 사람이 없더라도 24시간 계속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라인을 만들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굳이 뭐 손잡이 모양을 뭐 5개, 10종류로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원료 가격 같은 경우도 먼저 성금으로 지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도 납품만 하면은 바로 우리 창고에 쌓여 있더라도 전부 다 일주일 이내 현금을 다 지급을 해서 자금 부담이 없도록 만들고, 이렇게 해서 줄여,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줄여놨는데, 그랬더니 정말 지금은 돈이 된대요. 그렇게 사정없이 가격을 깎아놨는데, 정말 밤도 낮도 없이 2천만 개씩을 생산하다 보니까 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저희가 무조건 가격을 후려쳐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적정 이유는 보장을 해준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우리가 양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새로운 설비를 증설을 하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익도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연구개발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R&D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또 적정 이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도 이제 회사가 적정 이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협력업체에 적정 이윤을 보장을 하면서도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시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철저하게 합리적인 그런 원가 절감을 한다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구매부서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구매를 하느냐? 보통은 이렇게 하죠. 우리 그 판매업체에서 발주서를 보내면은 거기 영업부서에서 이제 생산부서에다가 또 생산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창고에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그런 걸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일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든 그 일을 없애버릴 것인가를 생각을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매부서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생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창고에다 갖다 넣었는데, 갖다 넣고 거기에 재고가 있을 거라 하는 거예요. 그 재고를 파악을 바로 생산 공장에서 할수 있도록 컴퓨터로 연결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재고가 얼마 빠져나간다 그러면 여기서 부지런히 생산하고, 여기서 천천히 나가면 자기도 천천히 생각하고, 그래서 중간에 발주하고 오다 받고 뭐 하고 하는 그 중간 관리자들을 전부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럼 일이 안 되느냐? 천만의 말씀, 더잘 돼요. 왜? 생산 담당자가 창고의 재고를 보고, 자기가 보고 실제로 거기에 맞춰가지고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싱크로율, 이게 저 뭐야, 연동률이 훨씬 더 높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 관리는 없는 것이 일도 잘 되고 비용도 절감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에서는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데, 절대로 싸구려 제품을 갖다가 싸게 파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품질이 먼저예요. 저희 회사는 항상 품질은 절대 품질. 제가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현재의 기술로서는 더 이상의 제품이 없다고 확신이 서는 것만 우리는 취급을 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제품을 철저하게 테스트를 합니다. 뭐든지 이렇게 저희는 어떤 것을 선정을 하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쉽게 쉽게 출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검증 과정을 철저하게 거쳐가지고 이 제품 같으면 내가 평생 쓰겠다 하는 고 확신이 설때 우리는 올린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격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로 거품이 없도록 소비자가 직접 가서 사는 것보다 애터미를 통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애터미가 이렇게 성장을 할수 있는 그런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역시 유통회사고 판매회사이기 때문에 좋은 제품을 싸게 판다 하는 거예요. 먼저가 좋은 제품이에요. 싼 제품이 먼저가 아니에요. 최고의 제품을 싸게 판다. 절대 품질의 제품을 절대 가격에 판다 이거예요.
저는 소비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비자들을 대표해서 생산업체에 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제품을 싸게 공급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요, 그냥 싼 게 아니에요. 제가 이 화장품도요, 지금 이게 150ml죠? 처음에 120ml였어요. 그러다가 135ml로 늘고 지금 150ml로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션은 아직도 135야. 그럼 사이즈가 똑같은데, 겉에 보기에는 사이즈가 똑같죠? 근데 어떻게 하나는 135고 어떻게 하나는 150이냐. 이걸 토너를 좀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스킨 로션을. 그러니까 이거를 좀 양을 늘려주자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금형을 새로 파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돈이 많이 들어간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 2년인가 3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방법이 안 나온대. 가격 올려야 됩니다, 이거요. 가격 올리는 건 안 돼. 올리지 마. 지금, 지금 요것도 비싸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올리지 마. 그러면서 이제 방법을 찾다가 찾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다행히 용기가 이중으로 돼 있어요. 이중으로. 이중으로 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그, 이 어떤 화학적인 변화도 막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온도 관리가 잘 돼요. 조금 더 영향을 덜 받아서 이중 용기를 써요.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 그런데 요 안에를 보니까 안에 것만 조금 더 키우면은 겉에 것을 안 파고도 135를 155로 하겠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보라고 그랬더니 옆에서 또 영리한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니 늘린 거 알지도 못해요. 표시도 안 나요. 표시 안 나도 좀 해줘.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135mm가 150mm로 토너만 바뀌었어. 토너가 꼭 먼저 떨어지죠. 그렇죠? 이 아이크림이 다른 회사보다는 커요. 그렇죠? 네, 다른 회사보다 커. 그런데 이 아이크림은 원래 눈가에만 이렇게 파달만큼해서 이렇게 발라야 돼. 근데 요게 좀 싸, 아이크림 치고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온 얼굴에 범벅을 하고, 목에도 바르고, 어떤 분은 막 다 발라, 온몸에다가.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든 양을 좀 더 늘려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아내를 또 이것도 들이팠어. 용기를. 겉에 것은 그대로 놔두고. 그래가지고 35ml에서 40ml로 늘려놨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고객들에게 더 주려고 하는 이 마음은 애터미의 처음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자손 대대로 그 정신은 이어져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예.